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축복공원입니다. 지금부터 남북과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소나무에 지금 전선이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숨을 조금 좀 땡이 보겠습니다. 잘 보이십니까? 이런 거는 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저 나무 가지 한 가지를 꺼내내야 하겠습니다. 속살에 지금 세 줄이 전선 자체가 너무 많이 타고 들어갔습니다. 자연을 사랑합시다. 나무에 전설이 지금 들어가가 있거든요. 예, 예. 그래 되면 저 나무가 죽어 빈다고요. 예, 예. 그래서 저 나무를 이 영상을 남겨 놓고 잘라 빌라고요. 그래야지 내가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. 누구든지 끊어도 말 못 하잖아요. 뭘 자릅니다. 저 나무에 저 나무 가지를 잘라 줘야지. 저 나무 가지에 지금 전설이 파고 들어갔거든요. 그래, 저거를 사람이 보호를 해줘야지, 누가 보호를 해주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그렇지. 근데, 나무를 자르면 돼요? 저거 가지 저거 하나만 끌어내면 됩니다. 아, 요거? 네. 그런데 이 나무 자체가 요런 통째로 이렇게 누구든지 줄을 묶어놨더라, 이라 하면은, 요 가지 채로 요 통째로 다 죽어버려요. 예, 지금 너무하잖아요. 불쌍하잖아요, 나무가요. 네. 그래, 저런 거는 좀 아니거든요.